성북구가 해빙기를 맞아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성북구는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빙기의 지반 변형, 균열 등에 의해 발생하기 쉬운 낙석 붕괴 사고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성북구 관계자의 말입니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성북구는 안전취약시설, 급경사지, 건설공사장 등 총 349개소를 선정해 시설물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자칫 작은 방심이 구민의 걱정을 더할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점검 관리를 펼치고 있다며 구민께서도 주의를 살피고 위험이 확인되면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